마켓무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훈풍으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쓴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도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빅컷 발표 당일날에는 조금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차를 두고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자금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벌였었던 2020년 대선이 미국 선거 자금이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출했던 선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번 2024년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에서 그 지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후원액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1억 2,800만 달러의 자금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가장 많은 누적 후원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강세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강세 전망으로는 미국의 업체인 스카이브리치 캐피털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회장이 발표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앞으로 두 차례나 한 차례가 더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현재는 6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위험 자산을 지지해왔던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빅컷 무브먼트가 가상자산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약세를 전망하고 있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미국의 비트맥스 아서 헤이츠 창업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컷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에 그때도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모두 흔들린 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TV 토론 이후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격전적인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 가상자산 업계에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 미국의 대선 결정이 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좀 특징주들 만나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볼만한 기업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이 좀 그래도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비교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18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해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전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저가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600억까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은 꾸준히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 EPS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이제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티플을 받고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방 경쟁을 만들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에 7만 원 약간 밑단이었는지 한 그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가격만 들어서 77,800원입니다. 약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 조정을 좀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패널티를 좀 받은, 주가가 조정받은 패널티를 좀 받은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점차, 지금 이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국내 시장과 덴티움 같은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던 기업인데 이제는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북미, 유럽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공략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덴티움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뭐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MBK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 자진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두 번째로 가장 큰 덴티움의 움직임이 최근에 뭐 좋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단기간 보여줬고 이 추세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사가 원웨이로 V자 반등으로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블 바닥이라든가 쓰리 바닥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행보를 하든 아니면은 V자 반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보게 되면 1조도 하지 않아요. 8,6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뭐 덴티움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실적이 꺾인 건 없다.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EPS도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충분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투자 포인트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워낙 어렵다 보니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부담이 없는 기업들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파이넴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점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실적적으로도 하반기에 일단 본격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파인테크닉스에서 휴대폰 IT 부품 제조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업체인데 일단 뭐 다양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금형 기술, 메탈 스탬핑, 플라스틱 사출, 다이 캐스팅, CNC 에칭 방식 모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이제 소형 부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그런가 내장 힌지 쪽을 이제 상용화를 성공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 부분에서 내장 힌지 쪽의 매출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슬슬 전기차 연료전지 케이스 부품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셀 EV 모듈 하우징 부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엔드플레이트인데 이 엔드플레이트를 4분기부터 삼성 SDI에 공급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삼성 SDI에 엔드플레이트를 공급하던 회사는 이제 유럽 쪽으로 물량을 납품을 하고요. 현재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공급 업체로 신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일단 뭐 이제 배터리 관련 부품 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려야겠죠. 그래서 베트남 제3공장을 지난 7월에 완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연 50만 개에서 300만 개까지 생산 능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4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 갤럭시 Z 플립 6 용 힌지 승인을 최근 통과를 받았는데 이게 외장 힌지 통과를 받았습니다. 즉 내장과 외장 힌지를 동시에 일단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내장 외장 힌지를 동시에 생산해내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넴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3분기,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일단 뭐 1,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56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매출액이 5,488억, 영업이익이 369억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56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거면 확실히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올해 한 44.4%, 영업이익은 82.2%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좀 밑으로 모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미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죠. 거기서 크게 좀 잘못 발표되지 않고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파이넴텍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 충격만 없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넴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빅 이벤트가 없이 시장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기회를 보자. 아무래도 급등이라든지 기회는 한번 올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양행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이 원료 계약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장중한 때는 15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분 다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정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 주면서 다시 한번 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유한양행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자, 장중에는 동사가 거의 22.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흐름들에서 지금 현재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앉았는데 전 고점 바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월요일날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월요일날 분명히 우리가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뭐 갭을 크게 띄워서 바로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앞에서도 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에이즈 치료제죠. HIV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는 부분인데 이분 계약금만 하더라도 일단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길리어드를 통해서 원료 의약품 수출 물량이 점진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그 부분들이 조단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을 저도 보긴 했는데
계약금만 나와 있어요. 일단 계약금만 나와 있고 지금 계약 기간은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나와 있는데 그 계약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겠다는 이슈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에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아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었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이슈가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확장해 나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막말해서 소위에게서 물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잘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15만 원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 정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시가총액 15조까지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지금 렉라자가 지금 이제 단독 임상에 들어갔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던 아니면 뭐 원료약품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을 보고 있고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뭐 점도표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11월 달에도 미국이 FOMC가 열리는데 11월 달에 50BP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점도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거기에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100BP를 인하하겠다. 대략 1%를 인하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금 이제 3.5, 기준금리 3.5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비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뭐 그에 대한 뭐 워낙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적으로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도 마찬가지지만 진벤트라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는데 그러면 주사를 네 번 맞아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뭐 가격이 책정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해외 쪽에서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달만 하더라도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바이오시밀러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들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상승 분위기 이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한양이 단기간 상승 탄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부분에서 오늘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거의 이제 개론 수준으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워낙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한양행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가 꽤 많습니다. 한 달간 주가 50% 이상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